돼지가 응? 돼지권 이 동권 이 동권을 수여야 되는데 이 돼지가 당락을 하면서 이 용호상과 와 용 오오오 아 이 반지가 막 부서진다 오야 용호상과 일어나는 게 이게 돼지 않냐 이 갈비냐 유재석 사부 오사부님이십니다. 유재석님을 부를 수 있게끔 구독자 분들 중에 전화번호 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내가 전화가지고 빨리 오라고 하게. 전화번호 모르세요? 네? 사부님이신데 전화번호 전화번호 안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피자 선생님을 출연한 피자장TV의 남대장입니다. 피자집 사장입니다. 유재석 사부 오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만들 피자는 돼지 왕갈비 피자입니다. 제가 무려 일주일 전부터 재워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우주의 기운,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 우리 오사부님의 기운, 피자집 사장님의 기운을 모두 담아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바로 그 돼지 왕갈비 피자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가시죠. 출발. 안녕하세요 남대장입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 왕갈비 피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일주일간 제가 숙성시킨 돼지 왕갈비고요. 대파, 청양고추, 마늘, 느타리 버섯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야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느타리 버섯을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느타리 버섯. 노탈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느타리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악플 금지. 노탈리가 느타리고 느타리가 노탈리라고 뭐 예전에 그런 개그를 본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느타리를 잘 뜯어줄게요. 여러분 재미없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재밌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항상 재밌게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노탈리냐 느타리냐 노탈리냐 느타리냐. 자 느타리 버섯을 잘 뜯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자 청양고추 대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양고추 한번 썰어줄게요. 얇게. 자 돼지 왕갈비와 매콤한 청양고추의 만남 맛있죠? 자 피자인가 요리인가. 자 한번 피자인지 요리인지 한번 드셔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는 피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파. 자 대파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요 피자를 구운 다음에 위에다가 파채를 얹어줄 거예요. 자 그럼 파채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파채. 자 파채 정교하다. 나는 정교하다. 나는 무척 정교한 사람이다. 나는 정교하다. 나는 정교 1등이다. 나는 정교 1등이다. 나는 정교하다. 나는 정교하다. 정교한 거 1등이란 얘기죠. 나는 정교한 거 1등이다. 나는 정교 1등이다. 발음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정교 1등이다. 정교가 아니고 나는 정교 1등이다. 그 뜻입니다. 자, 파채를 쓸어 주었고요. 어우, 좋죠, 파채. 파채를 이따가 피자 위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파채를 잘라주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로 도포를 해줄게요. 자, 파채. 자, 파채를 준비했고요. 자, 한 번 더. 정교하다. 나는 정교하다. 나는 정교하다. 나는 무척 정교하다. 많이 정교하다. 자, 파를 정교하게 썰어줍니다. 자, 됐죠? 틈을 잘라주면 이렇게 파채가 됩니다. 자, 파채. 피자 위에 솔솔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마무리 꽁지까지 한번 잘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피자 위에 파채를 뿌려서 먹는 피자. 대한민국의 하나밖에 없는 피자. 어메이징한 피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채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은 마늘 한번 썰어주겠습니다. 편마늘. 자, 마늘을 정교하게 한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정교다. 오케이. 자, 마늘, 편마늘 썰어주고요. 마늘을 썰어줬습니다. 자, 와, 돼지 왕갈비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데, 과연 피자에 넣어서 어떤 맛이 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나 돼지 왕갈비 피자 해주세요. 오복이 하나 사주세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가게에 큰 부담을 줄 뻔했네. 자, 마늘까지 썰어졌고요. 자, 그럼 대파 한 번 더 썰어주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복이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자, 죄송한 사과 말씀 한번 드렸고요. 계속 대파를 썰어보겠습니다. 자, 대파를 하체를 만듭니다. 자, 잎사귀 부분도 얇게 한번 썰어가지고 하체를 만들어줍니다. 자, 됐습니다. 파에 피자 위에 소스뿌려서 먹으면 맛있겠죠? 자, 아주 좋아요. 하체 적당하게 굵게 했습니다. 너무 얇지도 않고 씹히는 감 있게끔 잘 해줬고요. 자, 그럼 한번 돼지갈비 구워보겠습니다. 자, 돼지갈비 구워줄게요. 자, 돼지 왕갈비를 구워서 피자 위에 토핑하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달궈진 팬 위에 돼지갈비를 올려줄게요. 자, 돼지갈비 올라갑니다. 어우, 완전 크죠? 일주일 숙성시켜서 색상이 아주 맛있게 나왔어요. 영롱합니다. 초콜릿 색빛 돼지 왕갈비에 아우, 칼집 매기려고 힘들었습니다. 자, 돼지 왕갈비.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갈비살 부위는 아닙니다. 어떤 부위일까요? 딱 보시면 눈치채셨을 텐데 목살입니다. 목살로 제가 이렇게 양념을 재웠습니다. 목살 양념. 자, 세장 들어가네, 팬에. 자, 일단 세장 굽고 두장을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개 말아가지고 양념 재웠는데, 자, 두장을 먼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장을 먼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우면서 우리 마늘도 맛있게 양념을 한번 해줄게요. 편마늘 썬거 있죠? 편마늘을 양념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양념에 같이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저는 이게 돼지 갈비를 네? 통째로 구워서 피자에 얹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오늘 돼지 왕갈비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도전을 오늘 또 해보네요. 정확하게 갈비 양념인데 그냥 왕갈비로 할게요. 목살인데 왕갈비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목살로 갈비 양념을 해서 한번 오늘 돼지 왕갈비 피자 해보겠습니다. 왕갈비냐? 왜 왕갈비냐? 크잖아요? 크니까 왕갈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마늘도 양념에 구워주고요. 아, 최근에 그 유명한 갈비를 제가 또 몇 번 먹게 된 기억이 있었는데, 아, 우리에서 가장 유명한 갈비가 어딜까요? 바로 제가 만든 이 갈비죠. 가장 유명한 갈비. 제가 만든 게 가장 유명한 갈비.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갈비를 재워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맛있는 갈비 어딜까요? 자, 수원 왕갈비. 수원 본갈비라고 하고 수원 왕갈비 두 번째로 처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딜까요? 아, 포천 이동갈비. 자, 포천 이동갈비 아시죠? 자, 1위, 2위, 3위 순서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정한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는 바로 요거. 두 번째는 수원 이 본갈비. 세 번째는 포천 이동갈비. 제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최사장님하고 오사부님은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갈비를 드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구웠으니까 제일 맛있다는 얘기죠.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시죠? 자,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어우, 색깔이 영롱합니다. 아, 이거 세 장만 넣어도 충분히 라지 피자가 만들 텐데, 이왕 만드는 거 두 장, 제가 다섯 대 분량으로 갈비 재웠기 때문에 다섯 대 다 넣어줄게요. 어,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겠습니다. 자, 마늘도 잘 익어가고 있고요. 양념에 구운 마늘 얼마나 맛있겠어요. 오케이, 약간 눌었네요. 눌지 않게끔 육수가 있는 쪽으로 마늘을 옮겨야겠습니다. 육수가 있는 쪽으로 마늘을 옮겨주고, 오케이, 누른 마늘도 살짝 벗겨주면 깨끗해집니다. 소스를 살짝 벗겨줘가지고. 굿굿 됐어요. 자, 마늘을 양념 많은 것으로 옮겨주고요. 계속 구워줍니다.
적당하게 올립니다. 아주 맛있게 드세요. 아우, 향이. 어우, 지금 그냥 꼴딱꼴딱 넘어갔다. 아, 갈비 향은 정말 우리 어릴 적에 먹던 추억의 맛이잖아요. 엄마, 아빠랑 처음에 손잡고 숯불 돼지갈비 집 가서 상추에 쌈 싸서 받아 먹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잘 계시죠? 진짜 잘하고 집에 잘 계시죠? 집에 잘 계십니다. 자, 돼지 왕갈비 굽고 있습니다. 맛있게 굽고 있어요. 적당한 열로 구워주고 있습니다. 또 피자에 한 번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구워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 장 한번 구웠고요. 자, 팬에 담아주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자, 세 장 구웠고 두 장 더 구워주겠습니다. 자, 두 장을 더 굽기 전에 이 마늘을 한번 담아주겠습니다. 자, 마늘도 5분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한번 익혀주고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5분기에 들어와서 열처리 한번 더 해야 되니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마늘을 싹 건져주고 팬을 한번 달궈줍니다. 팬을 달궈주고 틈새를 이용해서 닦아줄게요. 한번. 자, 갈비 올라가겠습니다. 맛있는 갈비. 왕갈비 올라갑니다. 정확하게는 목살이지만 오늘은 돼지 왕갈비라고 하고 찍겠습니다. 아유, 왕갈비라고 하고 찍으면 더 맛있잖아요. 자, 아우, 엄청 크죠? 자, 목살 두 장 딱 넣어서 또 굽겠습니다. 돼지 왕갈비 피자. 자, 오늘 수원에서 수원 왕갈비 피자를 먹다 보니까, 아, 수원 본갈비가 생각나네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갈비는 제가 만드는 갈비, 두 번째는 수원 본갈비, 세 번째는 꼼짝 유도갈비. 제 맘대로 순을 정하는 겁니다. 아우,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물 조절을 중간불로 해서 눌지 않게끔 적당한 온도로 구워줍니다. 아우, 숯불에다 구워야지 맛있는데, 피자집이다 보니까 팬으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팬으로 맛있게 구워주겠어요. 자, 한번 뒤집을게요. 오케이. 어우, 색깔이 참 향이 그냥 끝내주죠. 요리당이랑 간장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제 약간의 허브를 넣어줘서 맛있게 향을 넣었습니다. 돼지 왕갈비 피자 과연 피자로 탄생하면 어떨까? 아, 이거 판매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구워서 피자에 얹으면 피자 주문 시간이 1시간 반을 잡아야 될 거예요. 신속하게 배달을 하기 힘들죠. 뭐 미리 아침에 좀 많이 구워놓으면 괜찮은데 많이 안 나가면 또 그것도 힘드니까 예약제? 그 수원 왕갈비는 구워서 직공 포장으로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꼼짝 이런 갈비도 뭐 판매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딱 담아서 실링해 주더라고, 기계로. 그래서 만약에 피자집에서 이걸 판매한다 그러면 구워서 진공 포장 상태로 보관했다가 냉장 보관으로, 그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얹어서 소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굽는 거는 직화로 구운 다음에 냉장 보관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수원 본갈비나 꼼짝 이런 갈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OEM 생산해서 브랜드 바꿔 수원 본 갈비, 꼼짝 이런 갈비 해가지고 피자집이랑 쪼인해서 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이, 특히 포천에 사시는 분들, 또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어우, 우리 동네 갈비가 피자로 나왔네? 하면서 신기해서, 고장, 홍보 대고, 뭐 이것저것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선 효과가 있겠지? 자, 갈비를 잘 익혀주고 있습니다. 맛있게 익혀주고 있습니다. 앞뒤로 잘 익혀준 다음에, 피자에 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거기다 익어버린 것 같은데요. 피자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히 익기보다는 적당히 익혀서 한 7, 80% 익혀가지고 피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만 더 익혀도 될 것 같아요.
메뉴 왕열비는 뭐니 뭐니 해도 쌈 싸먹어야 맛있죠. 또 전문가가 해주는 데 가면서 이게 이모님들이 가위로 한 그릇 잘라내고 깨끗하게 해서 구워도 주시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그 이모님은 갈비를 구워서 막 이발을 시켜가지고 해줬어요. 이발이라는 게 그 한 부위를 막 잘라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먹기 좋게 그 서비스해주는 갈비집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야채는 다 셀프야. 가다가 야채도 다 셀프야. 본인이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 익은 것 같아요. 자, 왕갈비 4장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오우, 맛있겠다. 그 다음에, 자, 느타리 버섯을 여기다 살짝만 볶을게요. 느타리 버섯을 볶는다기보다 양념이 피는 거죠. 자, 청양고추까지 살짝 넣어서 양념을 입힙니다. 굿! 고기 볶은 양념에 느타리를 살짝 한번 볶아줍니다. 아, 좋아요. 느타리를 양념을 살짝 입혀서 오케이, 다 됐어요. 가볍게 한번 양념 입히면서 볶아줬습니다. 자, 돼지갈비 옆에다가 잘 놔두겠습니다. 끝! 자, 여러분, 돼지 왕갈비하고 느타리 청양고추 볶음이 완성되었고요. 자, 피자에 한번 얹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 왕갈비 피자 만들어 출발! 가시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돼지 왕갈비 피자입니다. 자, 만들 준비 되셨나요? 네,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어 가시죠. 네. 자, 도우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피자 만드는 광경 흔치 않은데, 자, 오늘 리얼하게 또 한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자, 돼지 왕갈비 피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자, 돼지 왕갈비 피자 한번 보고 계십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까 요리하시는데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예. 아, 저도 그냥 잘라서 한 점 먹고 싶었어요. 맛있는 피자를 먹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소원 안 걸 피자. 갈비인가 목살인가? 목살입니다. 목살인데 갈비 양념을 했기 때문에 왕갈비 피자라고 하는 거죠. 맛있는 갈비. 예, 이해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왕갈비 피자에 목살 들어갑니다. 자, 왕갈비 피자 뼈 없이. 아, 이 동네 공사하고 있나봐요. 공사하는 소리가 납니다. 네. 자, 소스를 바르고 미치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치즈가 솔솔 올라가신다. 아우, 공사하는 소리 듣기 좋아요. 체험 삶의 현장. 예예. 예.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들어 야채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야채가 들어갑니다. 아까 느타리 양념 입혔던 거, 청양고추와 같이 볶았던 거, 살짝 볶았죠? 한번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느타리 씹을 때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아. 양념까지 입어가지고. 땀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우. 살아있네. 아, 군침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맛있게 생겼다. 됐고요. 잠시만요. 제가 손을 좀 닦고 올게요. 예. 아, 다시 손을 씻고 왔고요. 예. 이제 맛있는 갈비를 한번 토핑해 보겠습니다. 야, 갈비 토핑 어떻게 들어갈지. 와우. 어우, 반을 가르고 계시네요. 푸짐하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예, 맛있겠습니다. 길게 반을 자르고 계십니다. 이야,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일단 토핑을 이제 해주시고. 이야, 오, 끝내주네요. 한 조각에 한 장인가요? 그렇죠. 와우, 한 조각에 한 장씩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길게느냐? 통 큰 피자입니다. 오우, 기가 막히네요. 이야, 갈비가 그냥 한 조각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냥 면적으로 그냥 덮고 계십니다.
이렇게 팔면 피자집 망합니다. 손님이 벌벌 손님이 벌떼처럼 올 것 같습니다. 손님은 벌떼처럼 오는데 저는 망합니다. 예, 아, 한번 이야 출시 한번 검토 돼지를 길러가지고 사육을 해가지고 원가를 절감해가지고 피자를 네. 만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수수도 키워서 돼지 먹이고 사료까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우 멋지네요. 자 잠시만요. 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자, 어메이징한 피자, 오늘만 먹을 수 있는 피자입니다. 자 돼지 왕갈비 피자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예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늘까지 토핑을 골고루 해주고 계십니다. 기가 막히네요. 돼지 갈비 구워서 통째로 그냥 일자로 넣어주는 센스. 자 이야. 잠시만요. 자 이제 치즈가 올라가겠습니다. 아 고기 사이로 하얀 치즈를 곱게 뿌려주겠습니다. 이야 치즈와 돼지 왕갈비와의 만남 맛이 어떨지.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어우 굿. 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면서 그냥 군침이 그냥 막 넘어가겠어요. 이야 좋습니다. 자 치즈가 잔뜩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야채류가 좀 올라가겠습니다. 어떤 야채 올라가나요? 기본 야채 홍파프리카랑 홍파프리카? 네. 오 홍파프리카 청피망이랑 오 청피망 신선합니다. 아우 재료를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싹 해놓으셨어요. 이야 매일 아침에 반죽을 하시죠 사장님은? 그렇죠. 아침마다 하는 게 일상이죠. 기본. 예, 공장에서 받는 도우가 아니라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시는 생도우로 만드는 오리지널 아메리칸 스타일 피자 팬피자를 보고 계십니다. 팬도우로 만드는 예, 돼지 왕갈비 피자 어우 완성되었네요.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좀 푸짐하게 보게 하려고 했는데 보이는지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어우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봐요 사장님. 네, 좀 묵직합니다. 돼지 왕을 만드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갈비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그렇네요. 야, 이런 피자 나오면 네. 무조건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박 피자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박하게 만드셨네요. 네. 자, 그럼 한번 네. 구워서 잠시 후에 한번 네. 잘라보도록 하죠. 네. 자, 오븐기 앞에 놓아주세요. 네. 자, 오븐기 앞에 놓아주고 계십니다. 자, 오븐기 앞에 놓아주셨고요. 자. 이 터널을 통과하면 다 구워주겠습니다. 자, 오븐기를 소음이 좀 있어서 꺼놨는데 이제 오븐기를 켜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 켜주세요. 자, 오븐기를 켰고요. 그럼 구워서 한번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워줄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왕갈비 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기가 막혀요. 이야, 아니, 한번 잘라주세요. 와, 푸짐하네요. 어우, 그냥 왕갈비입니다. 왕이로소이다. 어우, 왕갈비예요. 굿! 이야! 기가 막히네. 이야! 가니쉬하러 가겠습니다. 예, 가니쉬 하시죠. 자, 아까 썰어놓은 대파 하체를 한번 갈비에 얹어주겠습니다. 오, 갈비 위에 하체를 얹어서 아, 갈비를 씹을 때 아, 하체랑 어우러져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갈비인가 피자인가? 파의 식감만 조금 느낄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슬리 좀 뿌릴게요. 예. 자, 피자에는 파슬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우 파슬리가 솔솔 뿌려졌어요.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아, 완성되었습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만들어 보시니까? 먹음직스러운 갈비 피자 이렇게 만들게 돼서 뿌듯합니다. 아, 저도 뿌듯합니다. 네. 이미 입안이 뿌듯해진 것입니다. 자, 네. 먹으러 가시죠. 네. 출발!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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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피자 선생님을 출연한 피자 TV의 남대장입니다. 피자집 사장입니다. 유재석 사부 어서 봅니다. 자, 오늘도 멍게 해주신 우리 오사부님과 피자집 사장님하고 왕갈비 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돼지 왕갈비 피자. 자, 맛있게 잘 구워졌는데 두 분 비주얼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주얼이 좋았습니다. 갈비를 통째로 올렸는데요. 아주 그냥 마음에 드시나요? 아, 비주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사부님께서 비주얼 고기를 넣으셔가지고 100점! 비주얼했죠? 어디 상품화 네. 시키면 어떻게 좀 되겠어요? 일단 먹어보고요. 일단 먹어보고 그렇죠. 상품화에 대해서 논의도 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사부님한테 먼저 한 조합 큰 거 드리겠습니다.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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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스트레칭이 방금 구운 피자입니다. 자, 우리 피자 사장님 한 조합 드리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먹고 예.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아, 이게 여태가 더 이쁜 옆모습이 이게 또. 아우, 기대되네.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어요. 아, 이것은 갈비인가 피자인가? 돼지갈비하고 잘 맞는 얘기야. 어우. 일주일 숙성시킨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연하네요. 예. 간장이 그냥. 요리당이 그냥. 아, 단 것 같아, 그냥. 고기가 긴데도 그냥 뚝뚝 끊깁니다. 아,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아. 뭐, 갈비를 피자에 얹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완벽한 그냥 맛이기 때문에. 쫄깃한 치즈와, 고소, 달짝, 구수한 이 갈비의 향연. 마치 제가, 와, 스포츠카를 먹는 것 같아. 왜요? 음식에서 스포츠카. 갈비가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입에서 뱃속까지 그냥 한 방에 쾌적 줄 줄 압니다. 아. 야, 어떻게 피자를 스포츠카에 비유하냐. 아, 기가 막힙니다. 맛이 그냥 쾌적 질주. 쾌속 질주 때문에 그렇구나. 맛에 쾌속 줄습니다. 우와. 이 왕갈비 피자는요, 상품을 출시하면요, 돼지 왕갈비 피자라고 출시하면 안 되고요, 쾌속 질주 피자라고 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맞아. 네. 아, 쾌속 질주. 맛이 그냥 쾌속 질주야! 와. 기가 막힌다. 이런 피자는 아직 제가 판매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나온 피자, 공장에서 나온 그 토핑 재료 있잖아요. 그걸로 보통 토핑 많이 하는데 통째로 구워서 얹는다. 그러면 이야, 대박이겠어요. 돼지갈비가 고급 없어요, 저 그래서. 회장님께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시고 제가 토핑을 맛있게 해가지고 아주 예술입니다. 그렇죠. 역시 피자는 손맛이. 아이고, 제가. 제일 큰 걸로. 와, 진짜 재미만 듣듯이 한 조각을 역시 오사부님은. 아, 너무 맛있어. 고기의 신인 것 같아요. 피자의 신이자 고기의 신 오사부님입니다. 역시 피자는 고기야. 파채랑 여기 아까 청양고추 하나 넣으셨죠? 네. 그 맛이 잘 어우러져서 간혹 그 매콤하면서 살짝 아니까 매콤한 맛도 나고 맛있네요. 뉴트리버섯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갈비가 원래 좀 약간 짜기도 한데 짠맛 분명 느껴져요.
은철이가 다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고기요? 달죠? 고기가 달아. 아, 고기가 녹습니다. 그냥 입에서 그냥 달아요, 녹아요. 아, 우리 의사님께서 지금 한조가 간편 드시고 계신데, 형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형이 나오실 궁금합니다. 형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지갈비만으로 사람 먹자, 이렇게. 또 피자만 또 먹고, 또 두 업체는 또 경쟁이 될 수도 있잖아, 이게. 피자를 줄 거, 돼지갈비집이 이거 사오는, 이 피자냐, 돼지갈비냐, 이 안에서 사오고 있어, 지금. 이, 이 돼지가 당남권을 쓰는 거야, 이 먹으니까, 나중에. 이 당남권을. 돼지가, 응, 돼지권, 이 돈권, 이 돈권은, 오, 써야 되는데, 이 돼지가, 당락권을 하면서, 이 용호상과, 와, 용, 오, 호, 오, 오, 아, 이 반지가 막 벗습니다. 오, 어? 오, 야, 용호상과 일어나는 게, 이게, 피자냐, 이 갈비냐, 지금, 뭐, 극찬을 해주시는 내가 지금 심판을 보고 있어, 지금, 묵으면서. 야, 갈비와 피자를 어. 지금 어떻게 위를 갈 수 없다는 심이죠. 돼지가 아닌 거, 이게. 섞여보니까. 돼지갈비가 아닌 거, 돼지가 하나의 호랑이가 되어버렸어, 이게. 무술 중에 돼지 방법이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죠? 지금 이게 분명히 돼지갈비인데, 11cm 돼지갈비. 아.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 멧돼지의 파워를 가지고 보고. 아. 또, 피자도 진짜 또 돼지갈비가 붙어가 버리니까. 이게 또 풍미가 또 살아있으니까. 아. 서로 이게 막 기가 막힌 거, 지금. 계속 집중해요. 아, 돼지든 호랑이가 되고 피자는 용이 되었다는. 아, 아, 그 말씀이시군요. 또 제 말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호랑이, 용, 용호상박. 아, 반지도 용호상박이야.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오다가 정리들어서 이제 태극을 이루는. 아, 태극. 그래서 태극 반지를. 아, 그래서 이미 신선한 것이고 사오는 액션하니까 이게 막 뛰어나가려 하잖아요, 이게 반지가. 네. 그래서 이게 호랑이 자세가 이게 제대로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 버리지, 이게. 아. 이거 펴를 버리면 이거 날아가 버린다, 이거. 역시, 유재석 사부님이신, 우리 오사부님의 상품, 피자평은 기가 막히신 것 같습니다. 아. 그 유재석에게 이 영어 상박권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한편에 무수령을 본 거야. 이게 이제 아. 여의주, 여의주를 묶고 탁 튕기면. 아. 이게 용권, 여의주를 보면. 여의주 이랬잖아. 애들에게 파가 아니었어요? 여의주. 여의주. 그 다음에 호랑이 맞고, 호랑이. 아, 호랑이. 그리고 강남권. 오. 강남이, 가마채는. 아. 그러니까, 대리가 얼마나 날리 파면은 사막이 군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극찬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부터 많이 들어봅니다. 맛있다. 이 왕갈비피자는 정말 일반 와 돼지갈비하고 좀 색다른 게 치즈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아주 고급스럽고요. 풍요롭다 그럴까. 아 기분이 아주 여유로워지면서 갈비의 맛은 충분히 느끼면서도 아 아주 그냥 역설해진 그런 기분입니다. 피자가 입안에서 녹아. 역시 돼지가 좀 녹죠. 그 백종원 골목 식당에서는 어떤 예. 피자를 만들었습니까? 아 제가 그 여러 가지 피자 만들었는데 네 가지 만나는 피자도 만들었고 한번 콤비네이션 피자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또 교육하시는 그 교육생 분한테 또 다 전수했었죠. 그때 그걸 만들었으면은 백종원 눈이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때 그걸 만들 거니까. 아 근데 이렇게 두드리니까 백종원 골목 식당 앞에서 제가 구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백종원 선생님 안에 들어가 있고 밖에 줄게. 백종원 선생님께서 캐링하고 좀 신경 쓰고 예민한데 웬 이 동네에 거지가 나타나. 아, 아니면 그 역시 그 무술은 예전에 그 영화 보면은 옆에 술통 있죠, 술통. 이렇게 생긴 술통하고 호립용 사부님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혹시 그분 얘기하신 거죠? 거지 얘기하시는 거면 아, 그분이 거지 복장이었잖아요. 그 이제 직권 그 제작사는 오사원 홍콩에 계신 아. 오사원 그분 이제 제작을 하셨고 그 직권으로 이제 성룡이 그동안 영화를 수십 편을 찍었는데 그 모든 수입을 서너 배 이상
그 한편으로 나는 없어버리고 이수령의 이제 제2의 이수령이 된 게 치권입니다. 진짜. 수술의 힘. 아, 그게 술장. 치권. 다음 치권 딱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 자세가. 네, 치권인데 이제 또 길게 이야기하면 7, 8성권. 치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그 배우 황정리 무술감독. 그분이 이제 지도를 했거든요. 조만간에 우리 황정리 무술감독님, 원래 이제 지금 77세요. 그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황정리 무술감독님. 이제 홍금보하고 네. 이제 송룡하고 이제 무술을 지도한 그리고 막 악당 역할을 한 사람이 딱 주인공. 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와. 그 이제 홍금보. 한번 모시나요? 아, 모셔야죠. 치권 얘기가 나왔는데. 아. 이제 벤지도 오래됐고 한번 모셔가지고 네. 그분에게 맞는 피자 어떤 피자를 드렸습니까? 치권 피자. 치권 피자. 치권 피자.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아, 그분 대단하십니다. 77세인데 아직까지 발차기 대단하신 분이요. 이번에 또 그 황정리 무술사관학교도 이제 오픈하셔가지고 네. 대단하시네요. 로사부님은 저 가운데 액자에 보시면 책에 와, 격투기 1위, 표도르 선수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아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사부님이 이런 때, 우리 피자장 TV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피자도 드시고, 평도 해주시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아, 유재석 사부, 오사부님이십니다. 우리 유재석님도 조만간에, 우리 오사부님께서 콜하시면, 한번 출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재석님 한번 나오시면 우리 구독자가 그냥 확 올라가는데. 아, 그러네요 참. 우리 유재석 사부님, 오사부님만 계셔도 이렇게 구독자가 빵빵하게 되는데 유재석님이 한번 와주시면 대박이겠지? 맞으세요. 유재석님을 부를 수 있게끔 그 구독자분들 중에 전화번호 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내 전화가지고 빨리 오라고 하게. 나 전화번호 모르세요? 네? 사부님이신데 전화번호 아무 전화번호 안 물어봤어 이게. 깔아봤으면 벌써 불렀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아무 생각이 없어. 아, 무술 지도에만 여자마셔가지고 번호를 못 따셨거든요. 유재석 유능님 정도면 전화번호 물어봤으면 바로 알려주실 텐데.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구독자분들한테 핸드폰 번호를 막 여쭤보시고. 아, 구독자분들 또 아쉬운 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예, 뭐 기획사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또 유재석 또 그분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유재석 매니저분이나 그런 분들이 다 봐주셨을 때 그럼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또. 우리 피자쟁 TV는 이제 피자도 먹으면서 그냥 옛날 얘기도 하면서 또 오사부님 무술 종합무술 백단이시거든요. 국제 무술 교육협회 부회장님 있으시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찍을 때마다 무술 얘기 들을 때마다 신비롭고 예전에 그 봤던 영화들 무술의 달인들 쫙 눈앞으로 지나가고 이 먹으니까 돼지가 피자 속을 막 해집고 다니는 게 다 이게 해초도 이게 뭐 양념도 있고 온갖 게 막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이 피자 속에서 돼지가 탈출해야 될 텐데 탈출 못 합니다. 이게 막 피자 먹으면 이게 따가서 막아져 있으니까 예. 아유. 아 이건 또 죄송합니다 사장님. 맛있게 드시니까 뜯어 산다. 사장님 피자 만드는 솜씨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피자 올해 몇 년이셨죠? 17년입니다. 네, 17년 하신 우리 피자사장입니다. 맛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주방 있는 걸 방송에서 잘 안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매번 이렇게 이제 보여주셔야 되고 앞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렇게 청결에 자신 있고 이렇게 재료가 신선하다는 거 아닌가. 앞으로 피자집 주문 많이 하겠는데 이렇게 그냥 믿고 이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음식을 이제 믿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 또 홍보를 이렇게 해줄까요?
피자 많이 피자가 깨끗해요. 깨끗해. 피자 많이 하시면 다 우사부님 덕분이시네요, 부장님은. 감사합니다. 신선한 재료. 맛있어요. 건강해져. 신속배달. 건강. 깨알지 않은 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입은 맛있을 거. 몸은 건강해지고. 아, 그럼 모든 피자는 다 사장님께서 대부분 만드시겠네요? 그렇죠. 이야. 제가 준비하고 제가 만들고. 우리 피자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자를 드시고 싶은 분은 뿅뿅뿅에 뿅뿅뿅뿅으로 주문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막 나오고 있죠? 자, 자막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홍보. 아이, 감사합니다. 맛있는 피자도 먹고 홍보 나가. 유후! 기쁩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피자 많이 파셔가지고 이게 다 돈을 싹싹 긁으시면 좀 더 고급스러운 재료로 우리 오사부님하고 오려고. 단골! 예. 단골로 연속으로 이제 자꾸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띵동 했는데 문을 열었어요. 피자 대장님이 나타나시는 게 이게. 제가? 예. 예. 이 복장 그대로. 아, 예.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사부님. 아니요. 유재 스님이. 아, 유재 스님 나타나시면 무지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파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오사부님께서만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가능성을 못 봤는데 역시 오사부님께서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몇 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죠. 유 사장님을 배달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박이에요.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유재석님의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발. 이야, 유 사장님의 피자 배달을 받는다. 뿅.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렇네요. 야, 오늘 정말 피자 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좋게는 감추듯이. 아,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네. 거기에 계시는 분이 진정한 장난꾼의 고수시잖아요. 그. 아, 있나요? 강남권 교수님이? 세상 이런 일이 네. 네. 누가 나옵니까 그게? 임성훈? 누가 나오세요? 그렇죠. 임성훈 선생님. 아, 그 MC님이? 예. 네. 그분이 이제 원래 이제 71세잖아요. 어우, 벌써요? 네, 오. 71세인데 아직까지도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뭐 무에타이 지존 그 노재길 챔피언 노재길 관장님한테서 가끔씩 이렇게 무에타이를 지금도 쓰네요. 발차기도 하고 주먹도 치고. 예. 그분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강남권과 창술 홍문탁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서 무술 익혔어요. 그러니까 아... 세상에 이런 일이 하셨으니까 그 임승훈 그 대선배님을 모셔야죠. 한번 모시나요? 모셔야 진짜. 저 몇 분을 모시는 거죠? 임승훈이라 그래서 이제 당당권도 한번 보고. 그럼 무술 배우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야, 피자와 함께 무술 배우는 시간을 또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야,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피자 먹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출연을 안 하잖아요. 아, 임성훈 그 대승대 고수님이 계신데, 예. 그것을 제가 뭐 산에서 무술하고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 하겠어요? 그럼 임성훈 MC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상 이런 일이. 나는 당당권의 고수야! 한때 그 21세야! 인터넷에 그 연예인 3, 1등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연세야.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마동석, 아. 이제 그 다음에 강호동 이런 식이고, 예. 그 한때는 이제 임성훈 그 대승배님이 연예인 토탈, 사업 1등으로 올랐잖아요. 원래 또 그 학창 시절에는 사업 1등 했으니까 고려대학교 다니고 막 이런 시절에 이제 사업으로 이제 대단하신 분이니까. 예. 자, 세상에 이런 일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임성훈 선배님까지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왕갈비 피자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 왕갈비 피자 오늘 먹은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수원 본갈비고 세 번째가 포천 이더갈비죠. 그렇죠? 네, 피자 제가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을 때 제일 맛있지. 자, 오늘 제일 맛있는, 세상에 제일 맛있는 왕갈비 피자 먹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항상 우리 재밌게 방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꽉꽉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피자대장TV의 남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요, 잘 먹었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